제가 오늘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저 이제 데프트 듀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데프트 듀레이션은 너무 광범위하고 한 부분이어서 그냥 타입 앤 듀레이션 오브 그냥 안티 플레이트 에이전트 애프터 PCI로 강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데프트 사용 그리고 PCI 이후에 항열 소판제 사용은 결론부터 스포일을 하자면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제 RCT들 그리고 메타 분석 등을 통해서 요런 것들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안전하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거의 범위 안에서,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이제 몇 가지 조정을 하면 될것 같고, 다 개개인마다 너무나 다 다른, 피지션 개개인마다, 환자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서요. 조금 이제 뭐 정답은 없지만 이제 약간의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MI 저희가 치료한 지뭐 거의 한 60, 70년이 이제 쭉 지나가고 있는데, 시술로서 이제 치료를 하는 지한 50년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 사망률에 있어서는 확실히 최근 들어서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처음에 이제 CAG를 시작하고 안지오플라스티를 하고 BMS 쓰고 DES를 쓰고 PCI가 좋아지고 하면서 점점 감소하는데, 이러한 것과 함께 이제 항열 소판제의 사용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진화가 있었고요. 아스피린만 쓰던 시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스피린 더하기 안티코아귤레이션이었죠, 사실. 처음부터 하다가 이제 티클로피딘이라는 굉장히 초기 B2 와이트 인히비터를 썼고, 그 이후에 이제 클로피도그렐이 등장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평정을 했구나 싶었는데, 이제 프라스그렐, 티카그렐러가 나오면서 요즘에는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인터벤션 안 하는 순환기내과 선생님들이 항상 인터벤션 하는 주니어들에게 농담같이 얘기하는 게, 너네는 아직도 항열 소판제 연구하고 있냐고. 근데 그런 항열 소판제 연구로 아직도 필요하고, 아직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필요한 상황이고, 물론 초기에 항열 소판제 연구로 굉장히 그런 업적을 쌓으신 많은 선생님들 중에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만 좀 해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굉장히 좀 아직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듀얼 안티플레이트렛 테라피를 하냐고 하면은, 일단은 뎁트를 씀으로 인해서 스텐트 넣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스텐트 스롬보시스 예방하는 게 이제 1차 목표고요. 이런 BMS를 쓰는 것보다 이제 DS를 오히려 더 많이 쓰게 되면서 이제 이런 뎁트 듀레이션이 늘어나는, 오히려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이게 또 길게 쓰다 보면은 스판테이니어스 MI나 스트로크를 예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7년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자르라는 연구에서 아스피린과 안티코아귤레이션, 뭐 와파린 쓰던 것과 아스피린 티클로피딘을 비교를 해봤더니, 확실히 안티플레이트렛 테라피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달 시점에 여러 큐뮬러티브 인스턴스, 이게 아마 제 기억에 그냥 여러 MI 데스 등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안티플레이트 테라피가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이러므로 인해서 처음 이제 안지오플라스티 이후에 뎁트에 그런 이제 뎁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초기 티클로피딘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서 좀더 안전한 클로피도그렐이 훨씬 더잘 사용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더 포텐트한 프라스그렐, 티카그렐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럼 뎁트는 언제 어떠한 약으로 얼마나 써야 되느냐가 결국에는 이런 뎁트 듀레이션의 주된 질문이 되겠는데요. 사실 어떠한 약으로, 그러니까 아스피린 하나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럼 P2Y12 이니비터를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인데, 그냥 클래시컬한 클로피도그렐이냐, 좀더 포텐트한 프라스그렐, 티카그렐러를 쓸 거냐까지의 하나의 질문이 되겠고요. 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과거보다 훨씬 더 최근에 하는 PCI들이 예전에 비하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런 것도 PCI를 해? 캐비지 보내야지 할 정도로 이제 칩이, 컴플렉스 PCI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이스케믹 리스크가 높아지는 환자에서 이제 포텐트 P2Y12 이니비터의 그런 역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길게 쓸 것이냐? 제가 전공의 시절, 펠로우 때만, 전공의 시절까지만 해도, 야, DS 넣으면 무조건 12개월이야. 수술은 무조건 12개월 뒤, 최소 3개월인데 그것도 위험하대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기억을 했었는데, 그런 이제 12개월이라는 클래시컬한 뎁트가 지금은 오히려 이제 프롤롱드 뎁트에 더 가까워지고 있고, 굉장히 이제 숏튼드 뎁트, 뭐 1개월, 6개월, 3개월, 1개월까지 짧아지는 뎁트 듀레이션을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DS의 개발과 여러 이제 인트라바스큘러 이미징을 통해서 좀더 PCI를 잘 하게 된 결과도 있는데요. First Generation DS에서는 Late나 Very Late Stent Thrombosis가 계속 발견이 되면서 좀더 longer duration을 추천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DS 스트럿 자체도 얇아지고 잘 어포지션도 잘 해주고 하니까, 스텐트 트롬보시스의 이벤트
레이트 자체가 줄어들면서 좀 더 숄터, 더 짧은 듀레이션이 그런 증거가 된 그런 거에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연구 결과들만 보여드리면 심심할 것 같아서 그냥 48세 남자 환자고 스템이고 원베슬 디즈입니다. RCA는 깨끗하셨고 뭐 굉장히 험악하게 보이는 트롬보스가 있는데 뭐 다행히 PCI를 하고 뭐 팀이 2.5 플로우 정도까지는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환자에서 쓸 안티플레이틀렛 에이전트와 오히려 나이는 좀 더 많은 61세 남자고 뭐 미드 LAD긴 하지만 똑같이 LAD에 원베슬 디즈 있는 환자가 PCI를 하고 쓰게 될 안티플레이틀렛 에이전트의 타입과 듀레이션은 아마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다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환자별로 이스케믹 리스크와 브리딩 리스크가 다 차이가 나는 거고 이러한 이제 플레이틀렛 애그리게이션, 포텐트한 P2Y12 인히비터를 써야 되냐, 그러니까 이스케믹 리스크가 높은 환자에서는 좀 더 포텐트한 약을 좀 더 길게 쓰는 게 맞을 것이고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환자에서는 좀 더 약한 약을 짧게 쓰는 게 맞을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다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이게 다 똑같이 이스케믹 리스크도 높고 블리딩 리스크도 높은 환자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여서 이 딱 중간에 스윗 스팟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스윗 스팟이 환자별로도 좀 다를 수 있지만 요즘에 좀 더 이제 각광받는 스토리는 이제 시기별로 다르다. 뭔가 ACS 이벤트가 있을 때 한 달 정도 또는 1개월에서 3개월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이스케믹 리스크, 트롬보틱 리스크가 높다면은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블리딩 리스크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이런 뎁트를 디에스컬레이션 하는 스트래티지들이 이제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케믹 블리딩 리스크를 결정하는 인자들은 환자 특성 그리고 이제 어떻게 환자가 프레젠테이션 했는지 아니면 코모비디티가 어떻게 있는지 약을 또 어떤 약들을 써야 되는지 시술할 때 어떤 측면이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드럭을 쓸 건지 약 용량을 어떻게 쓸 건지 리듀스 도스를 쓸 건지 듀레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몇 가지 스코어들을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써서 뭐 숏 듀레이션, 스탠더드 롱 듀레이션을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프리사이스 뎁트 스코어, 뭐 뎁트 스코어 있는데 실제 시술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있을지 사실 궁금할 정도로 이것이 이제 임상에 크게 영향을 끼치진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마이오카드 리바스컬라이제이션 가이드라인인데 보면은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뎁트 타입과 듀레이션을 결정할 때 어떤 것들을 쭉 보면 되는지 이제 한눈에 어느 정도 알려주는 건데요. 먼저 이제 인디케이션, 이 환자가 스테이블, CC,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인지 난 ST 엘리베이션 ACS인지 스템인지 여부를 따라서 어느 정도 일단 표가 나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리딩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듀레이션과 타입의 약제 타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클리니컬 인디케이션과 블리딩 리스크 그리고 뒤에 보여드릴 이제 이스케믹 리스크 요 세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합해야 될 것도 세 가지고 약 사용 뭐 방법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사실 그 어느 똑같은 다른 두 명이 똑같은 뎁트 듀레이션과 타입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뭐 PCI 하면은 그냥 뭐 무조건 1개월 뎁트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점에서 이제 2012-15년쯤 이렇게 넘어오면서 좀 더 짧은 듀레이션 뎁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엑셀런트 리셋은 이제 국내에서 진행됐던 연구고요. 12개월 뎁트를 유지하는 것보다 6개월 뎁트를 썼더니 특유의 이벤트에서 타겟 베스 페일리어, 뭐 카디악 데스, MI, 리바스컬라이제이션, 스탠트 트롬보스 측면에 있어서 두 개의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럼 난 인페리어 하더라. 그래서 6개월도 12개월만큼이나 안전하면서 괜찮겠구나라는 걸 보여준 바 있고요. 좀 더 이제 이러한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에서 이제 3개월만 써도 여러 가지 인시던스 측면에 있어서 특유의 차이가 안 난다고까지도 보여주었고 리더스 프리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 이제 BMS 같은 경우에 한 달 뎁트 쓰고 이제 싱글 안티플레이트를 썼었는데 이게 뎁트 듀레이션을 비교한 거는 아니고 한 1개월 뎁트를 쓰면서 BMS와 DES에서의 이벤트 차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DES도 1개월 뎁트를 썼을 때 오히려 BMS보다 이벤트 레이트가 더 적게 나타나서 이제 1개월 정도까지도 이제 에비던스를 이제 쌓아두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었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은 이제 크로닉 코로나 신드롬에서 그냥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PCI 뭐 특별하게 이스태블리시드 ACVD가 있더라도 아니면은 이제 리스크만 높은 환자에서는 싱글 안티플레이틀 에이전트를 쓰는데 PCI 이후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12개월 뎁트를 주장을 했다면은 이러한 12개월 뎁트 또는 프롤롱드 뎁트가 베리 레이트 트롬보시스를 확실하게 줄여주고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의 세컨더리 프리벤션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반드시
또 increase 그 출혈 사건이 많아지는 이런 이제 카운터밸런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에서 6개월 이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고 있지 않고 6개월을 기준으로 인디비주얼 리스크에 따라서 더 증가를 더 오래 쓸 수는 있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유럽 신장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단인데 일단 6개월 뎁트가 이제 클래스 1A로 기본적인 권고가 되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연구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이제 비슷한 연구들을 통해서 블리딩 리스크, 라이프 스트레트닝 블리딩의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 하이 리스크, 베리 하이 리스크 환자에 있어서는 3개월, 1개월까지도 줄여볼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권고가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포텐트한 P2Y12 인히비터도 환자 특성에 따라서 아니면 프로시저 특성에 따라서 써볼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뭐 국내에서 이제 그냥 언스테이블 엔자이나에서 이제 뭐 급여 기준 등은 되고는 있는데 이제 여러 상황에 따라서 고려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런 블리딩 리스크, 이스케믹 리스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내가 그냥 이 환자가 블리딩 리스크, 뭐 나이가 80 넘으면 무조건 하이 블리딩 리스크인 것은 아니고 이것도 다 이제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어 놨는데 뭐 메이저 크라이테리아, 마이너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이제 주로 보면은 메이저 크라이테리아에 드는 여러 가지들은 한 가지가 있을 경우에 1년에 바크3 또는 5 블리딩이 4% 이상 ICH가 1년에 1% 이상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고 마이너 크라이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크3 5 5 블리딩이 1년에 4% 미만인데요. 보면은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이런 하이 블리딩 리스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나이가 75세 이상이면은 바로 마이너 블리딩 리스크, 마이너 HBR 리스크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고 이제 그 헤모글로빈이 낮거나 아니면 당연하지만 이제 오럴 안티콰귤레이션 쓰는 경우 레날 펑션이 안 좋더라도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환자가 이러한 것들 중에서 혹시라도 하나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를 잘 판단을 하고 이 환자의 블리딩 리스크가 하인지 하이가 아닌지 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뭐 앞서 CCS는 뭐 그래도 블리딩 리스크에 따라서만 결정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 NAST ACS의 가이드라인이 들어가면은 블리딩 리스크를 나눈 다음에 또 이제 블리딩 리스크가 로우일 경우에는 이스케믹 리스크에 따라서 또 뎁트의 강도나 듀레이션을 또 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케믹 리스크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스케믹 리스크 역시 여러 가지 리스크 인핸서나 뭐 이런 프로시저럴 팩터들에 대해서 하이 트롬보틱 리스크, 이제 모더레이트 트롬보틱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한 환자에서 이 환자가 이스케믹 리스크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사실 평가하는 게 뭐 LDL 콜레스테롤처럼 뭐 LDL 160이면은 치료해야 돼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이스케믹 블리딩 리스크를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황은 하이 리스크, 블리딩 리스크가 높지 않은 이상에는 포텐트한 P2Y12 인히비터, 프라슈글린이나 티카그렐러를 일단 시작을 하고 환자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블리딩 리스크에 따라서 약간 디에스컬레이션을 뭐 초기에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스케믹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면은 그러한 약제들을 한 1년까지는 유지하는 게 현재의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블리딩 리스크와 이스케믹 리스크에 따라서 약제 사용을 해봐야 되고요. 이런 포텐트 P2Y12 인히비터라도 없었으면은 사실 조금 더 쉬울 텐데 그러면은 이제 듀레이션만 생각하면 되니까 이런 포텐트 P2Y12 인히비터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더 골치가 아파지고 이 디에스컬레이션 스트래티지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뭐 이런 등장에 대해서 약간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프라수그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라이튼 팀이 스터디 트라이얼에서 ACS 환자에 있어서 프라수그렐과 클로피도그렐을 나눠 써봤더니 프라수그렐 환자에서 이런 에피커시 엔드포인트, 이스케믹 이벤트들은 확실하게 P밸류 유의하게 낮춰줬는데 물론 이런 세이프티 엔드포인트 측면에 있어서는 프라수그렐이 좀 더 포텐트하기 때문에 블리딩 이벤트들이 더 많기는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넷 클리니컬 베네핏을 봤을 때는 프라수그렐 쪽이 이제 우세하기 때문에 ACS의 환자에 있어서 블리딩 리스크가 높지 않은 경우에 이제 1차 치료제 중 하나로 권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서브그룹 중에서 보면은 이제 예전에 CVA 그 뇌졸중이 있었던 환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75세 이상 바디웨이트 60kg 미만인 환자에서는 이런 넷 클리니컬 베네핏이 안 나타나서 지금 이제 요 환자들에게서는 프라수그렐이 권고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자들 외에는 프라수그렐이 이제 이런 이스케믹과 블리딩의 컴포지트 아웃컴을 좀 더 좋게 해줬다라는 게 이제 트라이턴 팀이 38차열이었고 플레이투 차열에서 이제 티카글렐로도 비슷하게 클로피도그렐과 비교해서 ACS 환자에서 이스케믹 이벤트를 이제 유의하게 낮춰주면서 블리딩 이벤트 측면에 있어서는 더 높지 않은 메이저 블리딩에서도 비슷한 것을 보여주어서 이제 티카글렐로도 역시나 이런 ACS 환자에 있어서 1차 치료제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P2Y 12 인비터가 3개가 됐는데 이제 그러면은 아유 좋으니까 무조건 센 것부터 쓰고 그 다음에 고민해보자고 할 수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 블리딩 리스크라는 게 요즘에는 굉장히 우리 실 PCI를 하는 환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다가오고 있고 75세 이상인 환자를 찾는 것보다 75세 미만, 그러니까 75세 이상인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75세 안 되는 환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뭐 나이는 숫자일 뿐이긴 하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도 꽤 하이 블리딩 리스크 페이션트들이 많아서 무작정 센 약을 쓸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이 오히려 이제 특히 DS도 얇아지고 좀더잘 PCR을 하다 보니까 이스케믹 이벤트들은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확실하게 뭔가 차이를 줄수 있는 거는 블리딩 이벤트인데 이러한 블리딩을 낮추기 위한 여러 이제 안티플리티드 스트래티지는 목적은 이스케믹 이벤트를 늘리지 않고 블리딩만 줄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한두 가지 정도로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작게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방법이 나뉩니다. 뎁트를 이제 좀더 짧게 쓰고 그다음에 아스피린으로 넘어가거나 싱글 P2Y12 인비터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뎁트를 유지하면서 포텐트한 P2Y12 인비터에서 이제 좀더 이제 클래시컬한 클로피도그렐로 낮추는 디에스컬레이션이 있는데 이런 디에스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클로피도그렐 자체가 이제 여러 우리 그 사람이 가지는 이제 제네틱 폴리모피즘 때문에 시토크롬 P450 폴리모피즘으로 인해서 클로피도그렐이 효과가 잘안 나타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에서 무작정 디에스컬레이션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인해서 가이디드 디에스컬레이션 많이 하던 뭐 베리파이 나우나 이제 뭐 플레이트 펑션 테스트, 제네틱 테스팅을 해서 가이디드 모 선생님께서는 검사하고 줄이는 거, 닥치고 줄이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디에스컬레이션 스트래티지들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각각의 면까지 이제 랜드마크 트라이얼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듀레이션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스마트 데이트, 삼성에서 주도가 돼서 하는 연구이고 12개월 뎁트 대 6개월 뎁트를 비교를 해봤을 때 6개월에 있어서 뭐 메이스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난 인피리어한 것을 보였는데 보면은 약간 6개월 이후 지나가면서 이제 MI가 유의하게 좀 높아지는 건 나타납니다. 물론 블리딩은 이제 6개월 측면에 있어서 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고 6개월보다 더 짧은 이제 굉장히 숏텀 뎁트, 1개월 뎁트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리더스 프리 트라이얼이 BMS 대 이제 DES를 비교를 해가지고 1개월만 뎁트를 쓰고 이제 싱글 안티플레이트를 유지했던 연구이고 이때는 주로 이제 아스피린이 싱글 안티플레이트로 이제 권고되긴 했는데 이때는 이 연구만 봐서는 DES도 이제 BMS만큼 1개월 뎁트 쓰고도 이제 안전하게 잘 유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사실 이 바이올리무스 얼루팅 스텐트를 많이 안 쓰던 바이오프리덤 사실 써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벌키 잘안 쓰게 되던 그런 스텐트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조타롤리무스 얼루팅 스텐트인 레졸루트 오닉스를 저 앞서 보여드린 바이오프리덤과 비교해서도 마찬가지로 원먼스 뎁트만 유지했더니 이런 하이 블리딩 리스크 환자에서 안전하면서 이제 이런 충분히 에피커시 측면에 있어서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닌 게 최근에 이제 올해 그 ESC에서 발표된 스텝 뎁트 2 ACS 트라이얼에서 보면은 무조건 줄인다고 다가 아니라 12개월 뎁트와 1개월 뎁트를 비교를 했는데 이제 ACS 환자들입니다. 여기 앞서 보여드린 연구들보다는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어가 훨씬 더 적은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환자들이 인도를 되었을 때 이스케믹과 블리딩의 컴포지트 아웃컴 측면에 있어서 난 인피리오리티를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컨클루시브했습니다. 1개월 뎁트가 12개월 뎁트만큼 괜찮다라고 증명을 하지 못했고 이 자세한 그 아웃컴들을 살펴보면은 MI 측면은 아까 스마트 데이트도 그랬는데 MI 측면에 있어서 확실히 짧게 뎁트를 쓸 경우에 이벤트가 늘어나는 것을 봐서 이게 무조건 줄이기에는 이 뎁트 듀레이션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컴플렉스 PCR을 요즘에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파란색이 컴플렉스, 빨간색이 난 컴플렉스고 실선이 롱, 점선이 숏 뎁트인데요. 빨간색 측면 그난 컴플렉스 PCI 할 때는 사실 길게 쓰나 짧게 쓰나 거의 이벤트 레이트가 비슷합니다. 근데 컴플렉스 PCI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뎁트를 길게 쓰는 게더 좋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서 이제 앞서 보여드린 이스케믹 블리딩 리스크를 잘 판단을 해서 줄이려도 줄여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뎁트 듀레이션 측면에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을 쓰다가 뭐 하나를 끊으면은 이제 그게 뎁트 듀레이션이고 이제 아스피린과 포텐트한 P2Y12 인히비터를 쓰다가 이제 아스피린을 끊고 포텐트만 유지하는 몇 가지 연구들이 최근 한 2, 3년 내에 발표를 된 바가 있습니다. 트와일라이트 트라이얼과 이제 티코 트라이얼인데 트와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non-ST ACS, 그러니까 스템이 제외한 ACS 환자들을 이제 인로를 했고, 이 환자들은 이제 블리딩 리스크가 높거나 이스케믹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에서 티카그렐라 아스피린을 3개월 쓴 다음에 이제 요 두 군으로 이제 랜덤을 해가지고 이제 이벤트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엔드포인트 자체가 블리딩이었습니다. 바크 타입 2, 3, 5 블리딩이었고, 뒤에 이거 내용들은 뒤에 그냥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3개월 이후에 티카그렐라 모노세라피를 한 경우 이제 듀얼 안티스트레 포텐트한 뎁트를 유지한 거에 비해서 블리딩 이벤트들이 거의 한 44% 감소하면서 이런 이스케믹 이벤트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티카그렐라 플러스 플라시보 모노세라피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렐러티브하게 44% 블리딩 이벤트 리덕션이 있었고, 이스케믹 이벤트 측면에 있어서는 두 군에서 전혀 차이가 없어서 이런 티카그렐러만 이제 티카그렐러 모노세라피로 디에스컬레이션을 치료를 셋다운하는 것이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주었고요. 티코 트라이얼도 이제 비슷한 그런 디자인이었고, 이제 ACS 스테미가 포함된 ACS 환자에 있어서 똑같이 3개월 이후에 티카그렐러 아스피린과 티카그렐러 모노세라피를 비교했고, 이번에는 Net Adverse Clinical Event를 비교했습니다. 이스케미카 블리딩의 컴포셋 아웃컴을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티카그렐라 모노세라피가 이런 Net Adverse Clinical Event 측면에서 훨씬 더 좋았다. 그리고 3개월까지는 이제 두 개, 어차피 3개월까지 이후에 확실하게 차이가 나더라라는 것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 뎁트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런 포텐시를 디에스컬레이션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이디드와 언가이디드가 있는데요. 가이디드 측면에 있어서 하나의 큰 연구 중 하나가 이제 트로피컬 ACS 연구인데, 이건 이제 MI 환자들에서 한 2600명의 MI 환자에서 플레이틀렛 펑션 테스트를 한 다음에 아스피린 플러스 구레를 쓰던 것을 이제 그런 플레이틀렛 펑션이 그 폴리모피즘이 없는 환자에 있어서 이제 디에스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때 가이디드 디에스컬레이션 그룹에서 이제 이벤트들이 이제 넷 클리니컬 넷 이스케믹과 블리딩의 컴포젯 이벤트가 이제 난 인피리어하게 줄어든다. 더 좋다까지의 증명은 하진 못했고 이제 난 인피리어하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를 초기에 포텐트 P2Y12 인히비터를 쓰다가 사실 이 줄인 환자들은 보면은 거의 일주일 포텐트 쓰고 그 다음에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난 인피리어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초기에만 포텐트를 유지하고 이후에 클로피도그랄 뎁트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에비던스가 있고요. 탈로스 MI는 저희 이제 CMC가 주축이 돼서 했던 연구고 최근에 이제 란셋에 발표가 됐는데 또 역시나 AMI 환자에서 한 달 동안 아스피린 티카그렐러를 쓴 다음에 이벤트가 없었던 환자들을 이제 아스피린 티카그렐러와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로 이제 언가이디드 디에스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런 폴리모피즘 상관없이 무조건 다 줄였고, 그렇게 줄여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카디오바스큘러 데스, MI 스트로크, 그다음에 블리딩의 컴포짓 아웃컴 측면에 있어서 거의 한 45%의 리덕션을 보여준 바가 있고요. 거의 트와일라이트만큼이나 많이 줄여줬고, 근데 그때는 이제 블리딩만이었고 저희는 이제 넷 이벤트가 그렇게 줄였고 이제 수피어리티도 어느 정도 증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블리딩은 당연하지만 디에스컬레이션을 한 경우에 확실히 줄여줄 수밖에 없는데, 신기한 거는 이제 뭐 그 p밸류가 유의하지는 않지만 이스케믹 이벤트조차도 더 작게 나타나는 것을 봐서 사실 이게 블리딩 있으면은 약을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다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이스케믹 이벤트가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이런 탈로스 MI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MI 환자들 중에서 아까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스테미 환자들을 따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스테미나 난스테미 측면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차이가 없이 다 이제 디에스컬레이션을 해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고, 이런 이제 포텐트 P2Y12 인히비터를 쓴 다음에 얼리 디에스컬레이션을 하는 거는 이제 블리딩 아웃컴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효과적으로 페이버블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제 이스케믹 이벤트를 이제 증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스테미 환자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스테미에서는 일단 12개월 이상 뎁트가 이제 골드 스탠더드로 되어 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연구들에 다 스테미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짧은 듀레이션을 본 연구, 그 다음에 이제 티카그렐라 모노세라피, 언가이디드 뎁트 디에스컬레이션 본 연구 다 이제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연구들에서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스테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연구 결과들이 통용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뎁트 스테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6개월 이후에 P2Y12 인히비터를 중단하고 아스피린 모노테라피만 유지한 거에 있어서도 모탈리티, MI, 리바스쿨레이션,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 이제 싱글 안티플레이틀렛 에이전트가 좀 더 효과적이었던 걸 보여준 바가 있고요. 티코에서도 스테미나 이제 난-SDACS나 두 결과들이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바가 있고, 탈로스도 마찬가지로 스테미, 난스테미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이드라인 자체는 이게 2017년도 이제 스테미 가이드라인이어서 그렇긴 한데 이제 데프트 티카그레나 프라스브레를 쓰는 데프트를 12개월 쓰는 게 클래스 1A이긴 하지만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 그다음에 컴플리케이션이 있는 환자들은 6개월 이후에 이제 P2Y 텔빈 인히비터를 끊어볼 수는 있겠다. 사실 이것도 꼭 P2Y 텔빈 인히비터를 끊어야 되는지 이제 아스피린을 끊어도 될 건지는 요즘 최근 연구 결과들 보면은 또 이제 논란이 있기는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직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티카그레나 모노테라피나 이제 그런 언가이디드 뎁트 디에스컬레인 측면에 있어서도 추후에는 조금 더 이제 연구 결과들이 보강된다면은 가이드라인에 인코퍼레이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FEV 있는 환자들, 안티코아귤레이션이 필요한 환자들에서 안티플레이트 테라피는 지난달에 최영 교수님께서 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세게 쓰고 그 다음에 줄이고 줄이고 줄이자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큰 기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에도 뎁트 쓸때꼭 PPI를 같이 쓰라고 되어 있고 이런 PPI나 H2 블러커가 이제 GI 블리딩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클로피도그레를 쓸 때는 이제 뭐 이런 판토그나 라베프라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프라스구레나 티카그렐러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PPI랑 인터랙션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이고 이제 아스피린을 쓸 거냐, P2Y12 인히비터만 쓸 거냐 뭐 최근에 호스트 이그잼 연구에서 보면은 클로피도그렐이 아스피린보다 좀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좀더 롱텀한 이벤트 결과들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외에도 지금 현재에도 온고잉 하는 트라이얼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쓰다가 줄여야 될 때는 이렇게 뭐 티카, 클로피도그렐, 프라스구레 순서대로 3, 5, 7일 전에 줄이고 그다음에 수술 등뭐 치과 치료 등 하는 게 좋고 사실 가이드라인에서는 뭐 아스피린은 계속 유지하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안 되고 있는 거는 국내 현실이 되겠습니다. 종합을 해보자면은 이런 P2Y12 인히비터 포텐트한 약을 쓸 거냐 여부, 뎁트의 듀레이션 등등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임상과 이제 프로시저 팩터에 대해서를 고려한 다음에 결정이 할 필요가 있고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 있어서 이제 세게 썼다가 빠르게 디에스컬레이션을 하는 것이 다 안전하면서 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연구 결과들이 꽤 있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진료를 함에 있어서 뭐 오늘 이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전혀 해답을 얻으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 요런 게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힌트 정도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